하와이안이야. 하와이안, 그쵸? 하와이안이죠. 이걸 왜 입었냐면, 오늘 무슨 화장품 행사를 갔다 왔어요. 화장품 행사를 갔다 왔는데, 근데, 그, 화장품, 아, 기억이 안 난다. 아, 미안해. 뭐가 궁금해? 뭐가 궁금해? 잠깐만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할 친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해보려고 제 개인으로 이제 사업자를 하나 열었어요. 사업자를 하나 열어가지고 재밌는 거할 건데, 저 친구는 서클서클이라고 해서 제가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앞으로 재밌는 거 많이 찍어서 올릴 거예요. 예. 둘이 닮았다고? 야, 기분 좋아? 나? 너랑 나랑 닮았대. 아, 근데 야, 기분 나쁘지? 아니야, 나는 당신을 닮으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아니, 근데 쟤가 엄청 잘생겼어, 실제로 보면. 진짜 그 신종 그 몸매기기라고 하는 건가죠? 아니야. 그 뭐지? 옛날 무슨 그거였는데? 그 아이돌 그룹 중에 그 남자 잘생긴 분 하나 닮았는데 이름 기억 안 나네, 그분. 나 한창 너 닮았다고 한 사람. 아, 진짜 그 얘기하고 큰일 나와. 기억 안 나? 홍정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뭐냐면 쟤랑 얘기를 늘 하는 게 있는데 쟤가 진짜 실제 여러분 홍길동의 조후예입니다. 아, 정확히 나 다시 알았어, 그거. 사도세자의 어머님. 에이, 혜경 홍씨. 홍씨. 야, 홍씨.
키가 엄청 크시네. 아, 부럽다. 인스타그램 하시네. 우와, 이거 진짜. 나오셨어. 아, 좋다, 좋다, 좋다. 와, 야, 필모그래피가 진짜 많네. 대단하다, 이분도. 연예인이라 하면 칭하려면 일단 못해도 SNS에 뒤에 M자 정도는 붙어 있어줘야지. 그럼 진짜 그거는 부정 못하는 빼박 연예인. 나 그리고 그거를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그 주변에 바이크 커스텀 샵좀 추천해 줄수 있는 사람. 비우제 기 챌린지 내가 보고서 그 사람한테 직접 DM 보내려고요. 이미 나 뽑았어. 이미 내가 심지어 뽑아놔 가지고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기우제 챌린지가 있었어. 사람이야. 네. 그래서 뭘 보내줄까 고민이 되네. 뭐 보내주지? 기다려봐. 내가 지금 가진 게 많이 없는데 비타민. 아, 말 나온 김에 비타민 먹어야겠다.
비슷한 거. 응. 가지고 싶은 거, 누가, 가지고 싶은 거좀 골라봐요.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고르면 뭐, 줄수 있는 게 있으면. 고무줄? 이건 뭐야? 아! 이거 그리고 되게 귀엽던데 이거? 이거 되게 귀엽던데? 차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싸서 안 돼. 손목에 차고 있는 거. 왜 나는 여기서 또 내가 이 맥북은 또 뭐야? 어디서 난 거야? 이건. 이거 언제부터 있던 거지? 이거? 이거 한번 켜봐야겠다. 아니 맥북이 내가 이상하게 좀 많아요. 뭐 맥북이 많아가지고. 먼 얘기라 가지고 그거는 지금 뭔가 준다고 해도 감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런 건좀 재미가 없고 그런 거 없고 뭐가 있을까? 아 그거 좋다. 그나 그거 내가 그거 줄게요. 내가 이번에
어디 보자. 그래. 아무튼 커피 5만 원권은 받아가는 사람은 이득이요. 진짜. 그건 진짜 이득이다. 그거 쏠게. 라떼도 커피인데? 라떼도 커피라 가지고. 아, 음료 좀 골라줘봐.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보내줄 거예요. 5만 원권을 보내주고, 그리고 그 혹은 그녀는 가서 이제 알아서 사 먹으면 돼요. 그래서 받은 그대들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반이 다 돼가는 시간까지 깨 있을까 사람들이? 뭘 경쟁 있어요? 그거 해봤자 지금 한 열몇 명 했나? 그거밖에 안 됐을걸? 대신 그건 해줘야 돼요. 내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증을 안 해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격하게 인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요. 근데 해시태그만 달았어. 아, 그럼 안 돼. 그럼 아쉽지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화장품이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하면 진짜 대박 칠것 같아요. 네. 스킨케어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팩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효과가 너무 좋아도 조심해야 된다고? 아, 그래요? 왜요? 근데 그들의 설명으로는 엄청난 천연 화장품이래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그걸 사서 쓸것 같아요. 그 팩이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 누구보다 어떤 브랜드보다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영업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영업사원을 할걸 그랬나 봐. 사진은 화질이 까져서 안 보여? 아, 아쉽다. 아니, 오늘 못 사게 하시더라고. 오늘 안 파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너무 내가 구매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약간 시연 같은 느낌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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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 팩, 팩.
그니까 무조건 스토리에 있는 거 화질 좋... 아, 그거를 해야겠다. 그거를 찾아서 내가 좀 이따가 이렇게 올릴게요. 근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야 진짜로 그랬어요. 응,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위험해. 아, 어? 그래? 그 이름이 보타니킬이에요? My birthday is coming. Are you planning to do something? Nope. 아무 플랜이 없어요. 매거진 어디서 온 것이? 아, 그리고 이게 뭔가 약간 실시간으로 됐으면 좋겠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딱 보이면 좋은데, 내가 말하는 거랑 그대들이 타이핑 하는 거랑 약간 한 20초 정도 차이 나지 않나?
그쪽 씬은 너무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릭제네스트 그분이요. 예. 근데 그분이 광고한 게 진짜 멋있었어요. 아, 씨.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여러분, 그 단콘. 단콘. 그리고, 아, 4시 반부터요? 엄청 일찍 하네? 참 일찍 하는구나. 후후, 재미있을 거예요. 맞아요. 기대가 됩니다. 본 사람의 말이니까 저거는 믿어야 돼요. 곡쓸때 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죠? 마감을 정해놓지 마요. 곡을 완성해 놓고 기간을 짜면 돼요. 그게 더 편해. 아, 트로이 시반이 해외 가수. 트로이. 그레이티스트 히트를 들어볼까? 근데 뭐 하나 되는 게 없는 와중에 하나씩 된다니까 뭐가? 에. 트로이가 궁금해서 찾아본 거 같아.
그냥 그걸 그냥 내가 일단 먼저 한번 다시 써볼게요. 내가 그거 판매 시작하면 내가 한번 다시 써보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겠어요. 네. 왜냐면 아까 내가 사지를 못했기 거예요. 나는 살 거니까 좋을 것 같아. 그럼 영업을 하지 마요. 제발 따라 사지 마. 좋은데? 그래, 팩셀카 인싸들만 하는 거. 그래, 나 인싸가 아니라 못해요, 그런 거. 그런 거는 이제 평소에 좀 약간 이런 거좀 들고서. 여기 올리브 영 아니죠? 올리브 영이라뇨, 선생님. 그런 거 없어요. 가격대가 허덜덜해요?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좋은 이벤트 취지.
왜갈 때마다 나 오늘은 심지어 연희동 돌아오는데 1시간 반 걸렸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겨우 그래봤자 20km 거리밖에 안 되는데. 진짜. 그 1등한테는 그 앰플 72,000원짜리 보내줄게요. 좋다. 너무 좋은데? 의미 있는 10만원이네. 진짜 기분 좋다, 이런 거는. 예. 아, 예,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지만, 라방 못본 바쁜 직장인은 웁니다. 슬퍼. 예. 그래서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알죠? 예? 인증해. 보자. 인스타그램이 켜지나? 보자. 오케이, 잘 되네. 잠깐만 기다려봐요.
장려사. 아, 근데 커피를 안 마시네, 이분은. 이분은 커피를 안 마셔서 어떡하지? 학생이니까. 그래, 장려상 말고 일단은 쉽게 참가상부터 갑시다. 참가상 당첨. 당첨. 굿!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보자. 참가상. 참가상 한명 찾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눈에 끄는 게 있었는데, 이거 진짜 약간 영혼 쩔었어. 이거 소리가 나나? 오, 피카츄. 야, 이건 정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있어요. 이렇게.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인정. 스티커까지 있네? 이 스티커 뭐야? 멋있다. 이거 인정. 이거 킵. 자, 와. 예, 좋습니다. 오, 그래요. 이거는 좀 약간 정성인데, 이거 약간 나 죽으라고 한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 이거 뭐야? 무섭게. 이거 너무 무섭네요. 근데 너무 좋다. 근데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이렇게 사인을 모아 주셨어요. 근데 이 정도 정성이면, 같네요.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크레파스 이렇게 싹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일단은 오케이. 그리고 자, 예, 6시에 비가 그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되게
심지어 스티커를 만들어 주셨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하트가 저는 하트 말고 동그라미였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네요. 사랑이 느껴집니다. 고마워요. 예. 그리고 이분 왜냐하면 한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눈 정확하게 찍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너무 좋아요. 얼마나 귀여워요, 이게. 점점 좋습니다. 그래서 8시간 전 좋습니다. 이건가? 아니,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봤나요, 내가? 예, 댓글 안 달았는데 댓글을 봐봅시다. 영혼을 볼 수 있어요. 으악, 테루테루 보즈 표정 짱 귀여워요. 좋은데요? 미안해요, 아까 봤네요. 그래요, 내가 봤지만 기억을 못했나 봐요. 나를 많이 보러 온 사람이야. 유진님. 내가, 댓글을 막아놓으셨네. 네. 안타깝습니다. 댓글을 막아놨어요. 이분 1등인데, 이거. 안타깝다, 진짜.